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차고 온 거는 롤렉스에. 이게 파텍 필립이죠? 네,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르예요. 네. 바시론 콘스탄틴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와, 아니 3대장 뭐 이런 거 다 갖고 계시죠?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비밀. 와이프한테 비밀. 아.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몇 달 전에 업로드한 시계 인터뷰 영상을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을 더 자주 모시려고 했는데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시계 인터뷰 코너를 기획할 때부터 꼭 섭외를 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보다 10배, 아니 100배, 1000배는 더 유명한 진짜 유명인, 진짜 연예인이십니다. 배우 송진우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이죠, 진짜. 요즘 근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고 그게 이제 종영을 해가지고 그게 또 아시아에서는 엄청나게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주말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토요일 드라마인데 이게 한국에서도 나름 그래도 선방했어요. 한국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넷플릭스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졌는데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거기는 8주 동안 1위를 하고. 이제 동남아도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원래는 좀 마음 편하게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유, 어떡해. 공항을 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KBS에서 용감한 라디오 DJ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예능도 서다문 패밀리라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육아를 하고 있죠. 아, 애국을 하고 계시군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와이프한테 네. 애 이제 둘을 낳았다고 야 우리 며느리는 애국자다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제 아내는 일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한테 애국자라고 하니까 아. 뭔가 조금 아이러니한 어느 나라를 애국하고 있는 건지. 진우님의 애국자. 아유. 네. 제가 평소에 이제 시계를 좀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초대해서 모셨는데 네. 시계 어떤 거 갖고 오셨는지 좀 먼저. 네. 제가 지금 오늘 차고 온 거는 롤렉스에. 데이저스트 네. 16233 제가 이은경 대표님의 연이 된 게 안선영 누나 덕분에 첫 자리를 마련이 됐을 때 만나 뵀잖아요. 에로부부 때문에 아, 맞아 에로부부 네, 에로부부 디프리 때 제가 회식 때 또 네, 시계 누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 저를 시계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이제 알아봐 주시고 같이 이제 고심하다가 이게 이거를 첫 시계로 아, 오랜만에 보네요. 네. 네. 상태도 네. 굉장히 좋아요. 왜? 이건 진짜. 이게 87년도 건가 그런데. 그리고 지금 또 익숙한 가방을 하나 들고 오셨는데. 그렇지, 우리 몽드 공식. 네. 딘. 열까요? 공개합니다. 아, 진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우와, 아니 거짓말. 뭐가 별거가 없어요? 별거 없어요. 네. 제가 빈티지를 되게 좋아하고 클래식한 걸 되게 좋아해서 아니 제가 이거 선물 드릴 때만 해도 네. 이거 언제 채우죠?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와 다 채우고 오시다니 네. 와 대박이다 이게 파텍 필립이죠? 네 파텍 필립 오 얘는 오데마 피게르예요 네. 와 바시론 콘스탄틴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바시론 와 아니 3대장 막 이런 거 다 갖고 계시네요 일부러 뭔가 네. 갖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현행으로는 접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가격대나 그런 게. 일단 롤렉스로 시작을 하셨는데 롤렉스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데이트저스트의 콤비 롤레조 모델을 시작을 하신 걸로까지 알았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비밀. 와이프한테 비밀. 와이프분이 제 채널을 보시진 않으실 거예요. 보셨으면 좋겠다. 공개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빈티지 시계들이 주로 많은데 빈티지만 모으시는 이유는? 맨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도 있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파텍 필립이나 뭐 AP, 바시론 콘스탄틴 꽤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바로 그냥 마음에 든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접근성도 어렵기도 하고 가격대도 그렇기도 한데 제가 클래식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수트를 입고 왔는데 이 넥타이 같은 게 제가 클래식한 넥타이가 한 149개 정도 있어요. 되게 빈티지한 거 좋아하시고 네.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고 제가 진짜 원래 수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맨 처음에 옛날부터 NBA 농구 카드라고
농구카드. 네, 농구카드를 제가 4학년 때부터 모았어요. 그리고 드래곤볼을 좋아해서 드래곤볼 피규어. 그리고 옛날에 수입담배를 또 이제 모았었어요. 담배 저 안 피거든요. 네. 여차저차 하다가 넥타이를 모으게 되고 이은경 대표님 만나가지고 시계까지 모으게 되고. 우와, 약간 수집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이 중에서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시계가 무엇일까요? 다 너무 좋아. 맞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잖아요. 일단 여기 3대장에 있고요, 그죠? 네, 3대장에 있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롤렉스 데이저스트 16233은 아니에요. 처음 시계. 이게 처음 시계고, 네. 이렇게 이은경 대표님이랑 연을 있게 해준 그런 거기 때문에 색깔 구성도 너무 이쁘게 돼 있죠. 네, 스트랩도 되게 예쁘게 잘 매치하신 것 같아요. 악어 가죽, 이거는 양면으로 해서. 우와, 아, 다 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젠 저보다 더 크신 것 같아요. 요거는 바시르 콘스탄틴 45년도 거더라고요. 버그라고 하잖아요. 이 러그 부분이 카우의 뿔 같은 느낌으로 그 시절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고드론 모티프처럼 스트라이프가 있는 시계는 처음 봐요. 저는 꿈의 시계 한 두 개 정도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아 그럼 드림워치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꼭 갖고 싶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하나는 그냥 데이데이트 금통 그 그린이고요. 초록색 있잖아요. 아 그냥 레커 다이얼 버전으로 네, 나왔던 네. 거 데이데이트. 금색에다가 그냥 네. 그거. 진짜 하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까르띠에 크래쉬. 네. 크래쉬. 아. 얼마 전에 경매에 올라와 된 게 2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그 시계 진짜 좋아요. 저도 제 드림워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고 네. 그 경매에 그 BTS V도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아, 그 시계를 사려고? 네. 아. 만나볼 수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직 인생은 몇십 년 남았으니까. 까르띠에 크래쉬는 사실 지금 범접하기는 지금은 되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있는 뭐 매물도 없을 테고 이 시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정점을 그냥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도 최종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는 그냥 꼭 소장해보고 싶은 그런 시계예요. 어떤 사람 그거 뭐 진짜 세 개씩 갖고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인데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근데 시계 차고 다니실 때 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죠. 사실 이게 우리가 나 자기 만족도 있지만은 네. 조금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시계 얘기를 하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질문을 살짝 바꾸면 알아보는 게 좋아요? 못 알아보는 게 좋아요? 알아보라고 차고 다니는 차면서도 살짝 아예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잖아요. 방송할 때 일부러 팔 걷고 하잖아요. 아, 이게 보이게 하려고. 네. 뭐 롤렉스는 누구나 다 아는 시계인데 사실 뭐 이런 바시르 콘스탄틴이나 파트 필립이나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노틸러스, 뭐 오버시즈, 로얄 오크 이런 것만 알죠. 아니 시계를 모르는 사람은 롤렉스밖에 몰라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파텍 필립도 몰라요. 나는 자랑한다고 아 이거 바시르 콘스탄틴이야 라고 하는데 못 알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유세훈한테 아 근데 두 분이서 스위스 다녀오셨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네, 갔다 왔죠. 방송에 좀 봤어요. 방송으로 가서 저는 이제 체르마트라는 곳에서 롤렉스 매장이 있더라고요. 안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데 네.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어이 진짜 이렇게 했는데 보지도 않아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다 예약이 돼 있는 거고 예약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매장에 가나 똑같아요. 그래도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시계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아 당연히 시계 본고장에 와가지고 시계를 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그랬죠. 정말 하나 사가고 싶고 어디 무슨 장터 같은 데 가면은 왠지 진짜 뭐 제대로 된 거 하나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빈티지 좋아하시니까 그런 기대감 막 진짜 크러쉬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설렘이 가득했었고. 스위스 한 번 다녀오셨어요? 한 번. 스위스 두 번 갔다 오면 부자래요. 아 물가가 비싸서. 그래서 저 재벌이에요. 여러 번 갔다 오셨죠? 저 20번 넘게 갔다 왔어. 시계 때문에 시계가 아니면 어디도 못 가고 제가 시계가 아니었으면 진우님도 못 만났잖아요. 아유,
그래서 전 제가 하는 일에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오늘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 시계를 그럼 이렇게 하시다가 뭔가 막 화나거나 막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은 이런 빈티지 시계나 수동 시계나 이런 걸 차시는 분들은 가끔 얘 왜 고장나, 얘 왜 약간 신경을 생각보다 새 시계보다는. 근데 아직까지 큰 고장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다 오버홀을 맡기고 시작하려 하니까 아직까지는 온지 1년도 안 된 친구들이고. 종로에 자주 가시니까. 그리고 종로 가면은 거기 이제 할아버지들이랑 아저씨들이랑 같이 그 장식장에서 턱 깨고 사는 경우 있어요. 아, 근데 막 이게 차고 갔는데 야 멋있다 이거 나한테 팔아 라는 분도 있었어요? 팔아까지는 없었고 야 이거 이쁘다 어디서 샀어 이런 문의는 있었죠. 그럼 같이 손잡고 종로에 가거나 이런. 오오오 장성규 형. 아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장성규 형. 아나운서. 네. 네. 장성규 형을 데리고 이제 종로로 가가지고 네. 같이 이제 시계 보고. 그분도 그럼 지금 뭔가 시계를 들이셨나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시계를 갖고 싶은데 일단 무작정 파텍필립 매장에 갔대요. 갔는데 뭐 아무것도 뭐 노틸러스 그런 거 예약도 안 되고 어떤 제품인지 모르는데 인기가 없는 비주류를 예약을 일단 걸어놓고 왔다고는 하더라고요. 장성규 형은 진짜 원하는 시계는 이거예요. 누가 봐도 아 이거 쳤다 이거 아 이거 파텍필립 이거 아 노틸러스 그 롤렉스 뭐 진짜 데이터나 헐크 막 이런 진짜 유명한 네. 것들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시계 인터뷰는 성규 형님이 시계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냥 사실 싼 시계도 계속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일본 집에 아버님 집에 갔는데 이건 세이코인데 그냥 알만 있는 거예요. 구워진 게 이뻐가지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 와 아니 얘네를 보다가 이 화려함을 잊었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랩 하니까 나름대로 이쁘긴 했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얼마 전에 샀던 거라고 일본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에로 워치라고. 1910년부터 있었던. 아 약간 스위스 놀러 가셨을 때 기념품처럼 사오신 것 같기는 해요. 여기 보면은 스위스 젖소들도 있고 꽃도 있고 그죠 그죠. 약간 되게 스위스 시골 풍경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오늘 갔을 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요렇게 여기 줄. 옛날에는 시계가 정말 비싸던 시절에는요 시계는 없고 이 줄만 사갖고 여기 고리에다 해서 꽂고 다녔대요. 그 이유는 나도 시계가 있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진짜 가끔 이렇게 차세요. 이렇게 시상식 같은 데 가실 때. 멋있겠다. 그렇게 해서 네, 잘 하면은 이렇게 잘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아. 괜찮다 이런 퍼포먼스. 시상식을 가야 말이죠. 가시겠죠. 네 올해 진짜 최고였는데. 나에게 시계란 연인 같은 존재. 지금은 되게 연인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시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연애할 때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 같은 그런 존재 말고 연애할 때 계속 아니 안 해도 사랑하지만 연애할 때는 뭔가 계속 보고 싶잖아요.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같이 사랑하는 건 맞지만 사랑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애할 때의 여자친구, 애인 계속 생각나고 하루 종일 계속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석이든 공석이든 시계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 가는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김교 씨, 벌써 이제 한 시간이 넘었네요. 그니까요. 진우님도 많이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사실 어디 가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해봐도 몰라요. 재미가 없거든요. 주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근데 이렇게 제 시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자랑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좋다라고 이렇게 리액션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종로 가야겠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계에 관한 더 즐거운 이야기들을 시계 채널에서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계 인터뷰 신청 좀 많이 해주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나와서 자기 시계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뷰 신청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